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아반떼 HD 2009년식 키로수는 112,373km 운행하신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엔진 체크불이 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제 손가락을 보시면 요것 때문에 차가 이제 차량 정비를 하러 저희 카센터 왔어요. 그렇게 이제 스캐너 물려서 현대자동차.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막쭉 나와 있죠. 아토스 뭐 이렇게. 자, 요거를 아반떼 HD로 바꿔야 되죠. 자, 아반떼 HD. 자, 이렇게 누르고 가솔린. 이제 이 차는 가솔린 차량이에요. 1.6 CVVT 차량이고. 자, 자기 진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불규칙적인 실화 감지. 그 다음에 1번 실린더 실화 감지.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엔진 플러그하고 엔진 코일이 있어요. 휘발유나 LPG 이런 차량들은. 거기서 전기를 튀겨줘서, 연료를 쓰면 폭발이 일어나게끔 1, 2, 3,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번 실린더 쪽에서 실화라고 감지 뜨는 거는 전기가 지금 들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힘이 없어지고, 특히 언덕길을 올라올 때 힘없고 연비 안 좋아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진 코일하고 코일 4개, 플러그 4개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시동 끄고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본네트 열고. 자, 아반떼 HC 차 모양은 아시죠? 이렇게 은색인데, 차량 난반은 우리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제가 항상 가리고 영상은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요. 항상 두 손을 써야 돼요. 지금 본네트 지지대. 본네트 지지대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아반떼 HD 엔진 내부가 보이죠. 자, 아반떼 HD 엔진 코일은 여기 카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전동 인픽이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아반떼 HD 점화 코일하고 플러그 교환하는 작업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팩으로 일단은 10mm 볼트 4개는 살짝 이렇게 풀어놔서 손으로 지금 작업 시간을 최대한 영상 시간도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잭도 이렇게 제가 뽑기 쉽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음에 코일 이렇게 4개 코일이 교환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요 소관에 이제 배선은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놓고, 소관에 보시면 이제 플러그가 있어요. 자, 플러그 1번 거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자, 플러그하고 같이 교환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나왔어요. 지금 한 손으로 카메라 잡고 있어서 핸드폰을 좀 보기 좋게는 제가 못 찍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거 나왔고, 이제 4번 마지막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4번 나왔어요. 자, 요거 지금 교환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신품 부속이 오면, 플러그 4개 하고 엔진 코일하고 교환해서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플러그
볼록 신품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까면 이렇게 네 개가 쫙 나와요. 이렇게. 신품 플러그인데 여기야 정확히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오면. 자, 신품하고 고품하고 그냥 비교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고품하고 신품하고 여기 촉이 많이 닳게 돼 있어요. 촉이 요 촉이 알아서 간격이 넓어지면 실화가 좀 될 수 있어요. 전기가 제대로 안 튕기는 거죠. 실화라는 거는. 자, 이렇게 너무 가깝게 하면 화질이 화면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돼요. 요거 일단 4개 교환할 거고요. 또 한 손으로 또 플러그를 장착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4번죠. 자, 4번 하나 교환하고요. 두 번째 거 장착하겠습니다. 아, 누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확인하고요. 제대로 들어갔나? 자, 네, 세 번째 거. 아, 불편해요. 불편해요, 역시. 한 손에도 이렇게 작업하려니까 불편해, 불편해. 진짜 불편해요. 또 얘는 왜 이렇게? 자, 이제 네 번째. 지금 요게 1번이에요, 1번. 요게 엔진 벨트 있는 쪽에서 순서가 요거는 결정돼요. 요게 1번, 여기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되죠. 1번이 아까 컴퓨터 자가 진단 그 스캐너에 보면은 1번이 실화가 떴죠. 그래서 1번 쪽인데 연쇄적으로 나중에 한 개씩 다 연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4개를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엔진 코일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빼놓은 거는 고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아까 1번 쪽 자동차 그 스캐너에 진단기에 이렇게 1번 쪽이 실화가 된다 뜬 거예요. 요게 이제 주범인데 연쇄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로고도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것도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리하면은 뽁뽁이의 사이즈 있어요. 파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비교만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신품 고품 크게 표시가 안 되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고품. 자, 신품은 일단은 신품도 4개를 자, 박스 뜯고 자,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일단 여기 올려놓고요. 세 번째 것도 이렇게 박스 뜯고 뽁뽁이 안에서 보호되어 있죠. 뽁뽁이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거 이제 네 번째 거 아주 자세히 이번에는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신품 4개. 자, 한 개 낱개씩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네 개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작업이 안 돼서, 영상은 이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핸드 저걸로 해서, 핸드 고정대로 해서 핸드폰을 이제 장착을 해볼게요. 1번, 1번, 2번. 자,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3번, 4번. 자, 이렇게 들어갔죠. 아까 10mV 4개. 자, 손으로 이제 살짝 가체결만 해놓는 거예요. 가체결만 하고, 아까 제가 전동 임팩으로, 자, 1번, 2번, 3번, 4번 장착됐죠. 그 다음에 전기 코일에 전기를 넣어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요 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잭. 이렇게 잭이. 잭이 들어가서 잭을 이렇게 꼽아주시면 작업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커버, 오 커버 장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10mm 4개가 들어가네요. 10mm 4개, 10mV 4개. 자, 요거 이제 다 조이면 작업은 끝났어요. 여러분,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뭘 해야 하냐면, 자, 아반떼 HD 엔진 코일하고 플러그 하는 거 작업 이렇게 해드렸어요. 요거가 끝난 게 아니고, 작업은 끝났지만 저길 들어가야 돼요. 운전석에 들어가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탑승하고 키 온하고, 자, 시동 걸고요. 신품 코일하고 플러그를 4개 교환했는데도 엔진 체크불은 안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으로 하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요 범용 진단기라 그러죠. 진단기, 일명 스캐너. 자, 요것도 지금 스캐너가 빠졌네요. 스캐너가 빠져서, 아이고, 동영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꽂고, 전기 넣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스캐너 누르면 현대자동차 나오고,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왜 아토스가 나와요? 아반떼 HD. 자, HD 나왔죠. 저 여기서 가솔린 들어가고 1.6 CVVT 들어갑니다. 자, 자기 진단 찍으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진단기 보여드렸죠. 요거는 진단기 스캔으로 소거를 안 하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게, 아이고, 한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엄마. 자, 요거는 진단 소거, 자기 진단 뜬 거는 소거를 하려면 키가
시동은 오프하고 키만 온 상태. 예,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엔진 체크볼 저기 헬리콥터 모양 있죠? 왼쪽에 노랗게. 고기. 그쪽을 이제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요 떠 있는 거 요거를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엔진 체크불은 여기 보면 소거라고 돼 있죠. 소거. 자, 소거 누르고 키 온오프 이렇게 돼 있죠. 키는 시동 키는 온, 엔진은 오프 하시고 엔트를 눌러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엔트. 엔트 딱 누르면 자기진 단결과 정상입니다.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동을 걸어보면, 자, 키를 오프했다가 온 해서 시동을 걸면, 자, 엔진 체크불이 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스캐너로 들어가서, 쭉 내리면 스캐너에 이렇게 보시면 학측 각종 학습치 소거 이렇게 뜨죠. 이것도 조건이 시동키 온, 엔진 정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동키 온 한 상태로 온만 해놓은 상태예요. 레스트 지우라고 해놨죠. 여기 스위치 손. 아유, 손으로 하려니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기억 속으로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자, 엔진 체크부터 나가고, 이제 엔진이 떨리거나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이제 현상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작업은 끝내봅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 스파크는 2011년식, 키로수는 11만 504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는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면, 이렇게 보시고, 앞에 모습 보시고, 이 차는 옆에 지금 조수석이 이렇게 휀다하고 백미러, 조수석 문자, 이게 다 밀려서 찌그러진 거 지금 제가 임시로 그냥 다치게 해서 일단은 어제 우링을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공업사 보내서 깨끗하게 황금 도색해가지고 나올 겁니다.